반짝이는 지중해의 에메랄드 물빛과 오래된 도시의 건물, 영화 속 풍경 같은 발레타 골목을 거닐며 전통을 지켜나가는 몰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치명적인 지중해의 맛을 찾아 떠납니다. 이른 아침 구워내는 몰타의 전통빵과 깊고 푸른 지중해에서 길러낸 몰타 참치. 그곳에는 또 어떤 진귀한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몰타는 사방이 지중해로 둘러싸인 섬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능성어, 보미류, 참치 등 어획량이 풍부한 나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참치는 몰타의 대표 어종, 대양의 활주자, 참치떼를 만나러 몰타 앞바다로 떠납니다. 발레타 버스터미널. 제주도의 6분의 1만한 몰타는 전국의 버스터미널이 단 하나뿐인데요. 복잡한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곳에 오면 몰타 어디든 갈 수 있죠. 전국 해봐야 버스 타면 한 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어떤 전국에서 유일한 버스 터미널입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또 누군가는 기다리는 익숙한 풍경. 오늘은 저도 산뜻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는데요. 빈자리 찾기가 쉽지 않네요. 와, 사람 많네. 2.6유로. 우리 돈 약 4,000원짜리 티켓 하나면 하루 종일 어디서든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어디 그 출퇴근 버스 탄 것 같은. 여행객도 많고 이렇게 현지 주민도 많은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국적과 표정의 사람들. 어림잡아 마흔여 개의 인생을 싣고 덜컹덜컹 버스가 목적지를 향해 달립니다. 그렇게 20여 분을 달려 몰타섬 북동쪽에 있는 작은 항구 세인트폴스 베이에 도착했습니다. 참치 양식장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인데요. 참치 먹여주는 그런 날인가 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배를 타고 직접 그 현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Hi, good morning. Hi, we came from Korea. Hi. Hi. This is fun. Hi. 그런데 배 위에 떡하니 놓여 있는 이 크레인의 정체는 또 뭘까요? 아, 이게 무슨 크레인도 있네요. 양식하는 참치들에게 줄 방대한 양의 먹이 포대를 배에 싣기 위한 거였네요. 매일 아침 해안에서 2km 떨어진 양식장으로 먹이를 운반하는 어부들. Fish? What kind of fish? This one, 까바리. 까바리? 예, 까바리. 바칼레. 바칼레. 작은 고등어라고 하는군요. This one give to tuna. This one tuna like it very much. Really? Yeah, the tuna catch up this one. N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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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am. Yeah, I love it. Yeah, also. I yeah, love it also. Voilà. 얼핏 봐도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This one, this 1,000 kilo. 1,000 kilo. Yes, this 1,000 kilo. 1,000 kilo. 3톤 정도의 이제 먹이를 준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가 3톤이면 아니 뭐 참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막 괜히 막 기대도 되고 진짜 막 그런 걸 본다는 게 처음 보는 거지만 좀 흥분됩니다. 1년에 한 번
산란을 위해 지중해를 찾아오는 참치를 잡던 몰타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참치 수요가 크게 늘면서 참치 양식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심 50m 이상의 바다에 지름 50에서 60m의 원형 그물을 쳐서 자연 산치어를 키우는 방식인데요. 그때 어부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가두리 안에 떠 있는 저 망은 무엇에 쓰는 걸까요? When we feed it, the divers can regulate how many fish go down. So if they see it's eating many, they open it. But if the fish stop eating, they will close it. 참치 먹이를 담는 망이었군요. 가도리를 담고 있던 이유로 이제 풀어서 잘라서 여기 있는 흔들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치가 자라면서 먹이망을 더 큰 것으로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이 가두리 안에 있는 참치들은 지난해 5월부터 키우기 시작한 자연산치어인데요. 교체한 먹이망을 가두리 안에 띄우고 1톤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무게의 고등어 포대를 크레인에 연결해 사각의 망 안에 천천히 쏟아붓습니다. 잠잠했던 바닷속 참치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어부들이 삽으로 고등어를 뿌리자 냄새를 맡은 참치들이 순식간에 그 주변으로 몰려드는데요. 위에서 보니까 한 1.5m? 한 2m 정도? 밑에는 더 큰 것도 있네요. 그때 다이버가 입수 준비를 합니다. White is entered. Oh. Check, look, check. So check the cage. The cage. 조여있는 먹이망을 열어 참치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You can see he opened small the fish. Yeah. 이제 막 열었나 봐요. 참치가 이렇게 뱅뱅 돌면서 이제 먹이를 차단하고 있는가. 가두리 안에 흩어져 있던 참치들이 원을 이루며 몰려들자 잔잔했던 바다가 덩달아 요동을 칩니다. 와, 유선형의 반짝이는 몸매를 자랑하는 이 녀석들이 바로 참치 중에서도 최고로 꼽는다는 참다랑어입니다. 한 개의 가두리 안에 든 참치는 약 천여 마리. 참다랑어는 힘이 세고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잠잘 때조차 시속 60km의 빠른 속도로 헤엄치기 때문에 양식이 까다로운 어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릇에다가 이제 막 살아있는 화로를 딱 집어넣으면 막 튀잖아요. 그것처럼 막 물을 막 튀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참다랑어들의 성대한 식사 시간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가두리 밖에 사는 자연산 화로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온 겁니다. 그걸 또 사람들이 놓칠 리 없겠죠. 위에서 낚시가 한창입니다. Yes, yes, by fishing?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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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순식간에 이만큼이나 잡았네요. 별다른 낚시 도구 없이도 쉽게 낚이기 때문에 부수입 올리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다는데요. 또 한 마리 잡았네요. 제가 하는 모든 거 순식간에 따라 올라오네. 탄성에 절로 나옵니다. 낚시가 가나님, 가나님, 자시, 소, 모티스.
낚시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사이 갑자기 크레인을 운전하는 선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무래도 물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모양인데요. 그때 물 밖으로 참다랑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물 바닥에 가라앉은 죽은 참치를 건져 올린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참치를 가까이서 보다니 좋게 2m는 되어 보입니다. Very nice. Very nice. This one big. 참치가 죽어서 죽은 참치는 바로 건져가지고 배 위에서 바로 해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에 놀라는 것도 잠시. 죽은 참다랑어를 배 위에 올리자마자 어부들이 해체를 시작합니다. Yeah, why do you the cutting the tuna? Yes, because the stomach things we have to dress it and move the stomach things all right. Move the stomach things. 사인을 알아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No fish, easy chop. Because of that, he died. If he hungry, they're supposed to chop more. The liver is okay. He doesn't sick. He doesn't sick. Okay. The liver is very good. Yes, because if he hungry to chop. 그때. Why? You throw it away. Throw 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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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at. No. We throw it away. Wow. But people eat, but we sometimes we eat. But we have many, many. So we throw it away. 아, 저 비싼 참치 대가리를 진짜로 버리는군요. 아, 저 비싼 참치 대가리를 받아야 될 그냥 서슴없이. 저거 하나면 며칠을 그냥 아주 맛있게 먹었을 텐데. 제일 비싼 부위를 그냥 받아야 돼요. 죽은 참치는 현지 시장에 바로 판다고 합니다. 참치 알입니다. 참치 알. 상당히 무겁습니다. 보통 명란 같은 우리 명란 많이 먹죠. 명란 같은 경우에 조그만한데 명란에 뭐 한 명란이 아니고 그냥 명태 한 마리 통째보다 더 큰 사이즈에 이 알의 무게만 제 손 느낌으로는 한 2kg, 2kg, 3kg 이 정도 크기면은 몇 식구가 어우 이거 뭐 1년 내내 먹을 수 있을 정도에 젓갈은 안 담글까요? 갓 잡은 참치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데요. 어우 진짜 맛있습니다. 아우 아우 엄청 신선하고 안 전체에 다 참치향이 다 확 퍼지고 있어요. 이렇게 정성스레 키운 참다랑어는 11월이 되면 200kg을 육박하는 성어로 자라는데요. 한 마리당 천만 원이 넘는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참다랑어는 수확 후 육지로 옮겨져 99%가 일본으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의 참다랑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몰타섬 남부에 위치한 마샤슬로. 마샤슬록은 발레타에서 남쪽으로 10km 남짓 떨어진 작은 어촌마을입니다. 그물을 정리하는 남자들과 몰타의 전통 고기잡이 배, 루즈가 푸른 지중해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룹니다. 마샤슬록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매주 일요일 아침, 몰타에서 가장 큰 어시장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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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at can I fish? We like to buy some. Ah? Huh? You have to buy some. You can take some fish. It's like the eel. Wow. Wow, 이게 그 한국말로 곰치라고 하는 건데요. 물속에 들어가면 이 뱀장어죠. 입을 크게 벌리죠. 내가 다이빙을 할 때도 간혹가다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깨물면 손이 막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좀 위험한 그런 뱀장어과에 속하는 고기죠. 이걸 여기서 보다니 먹는가 봐요. How much for this one? 2 euro. 2 euro per kilo. Okay. 2 euro. How cook? How cook? Soup. Soup? Only soup? Not soup. Every day or what? No, with the fish on Sunday and every week. 펄떡이는 화려 같은 어시장 분위기에 여행자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지중해에서 갓 잡아올린 크고 작은 생선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든다고 하는데요. 이 큼지막한 몸통의 생선은 또 뭘까요? Swordfish. Swordfish. 네. 아, 우리나라에선 황새치로 불리는 이 바다 물고기는 주둥이가 창 모양으로 길고 뾰족한 게 특징이죠. 어시장이 일요일에만 열리기 때문에 몰타 곳곳에서 이곳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Every Sunday. Oh, really? Every Sunday. Why do you come here so often every Sunday? It's many. Yeah, but let's see, because the prices are not high. The prices. Big market. And they have choices to buy. Many choices. Come with me, okay? 몰타 어시장에 참다랑어가 빠질 수 없겠죠? Yes. 흔쾌히 한 점 쓱 잘라주는데요. 이거 오늘 들어온 참치랍니다. 눈과 입을 주목하는 선홍빛 참치회 한 입에 온몸이 살아 녹습니다. 한국은 부위별로 얘는 이제 싼 부위 같고 이쪽은 좀 비싸게 팔리는데 여기는 그냥 전체를 사가지고 나눠서 파니까 부위별에 관계없이 그냥 같은 금액입니다. This one is the belly. Belly. Yes. 야, 여기 뱃살이네요. You want to try it? 아, 좀 기름기가 많아. But this 보여요. One is more moist, you know. I like this one. You like this one? Yes. 결국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한 덩이 샀습니다. 친절하게 얼음에도 담아주네. 부지만 시장 인심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하루 해가 저뭅니다. 다음 날 멀리 먼동이 틉니다. 참치 양식장에서 다이빙을 못한 게 못내 아쉬웠던 저는 수소문 끝에 발레타에 있는 또 다른 참치 어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세인트 폴스 베이에서와는 달리 제법 멀리 나가네요. Far away for us. Malta. There are five fish farms of bluefin tuna. We are one of them. In that area, the government once he made an area 7 miles away from the coast, from the land.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양식장. 맨날 먹기만 하다가 오늘은 한번 함께 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맑은 날씨와 달리 먼 바다까지 나와 그런지 파도가 꽤 높습니다. 세다.
입수하기엔 최악의 상황인데요. 너울성 파도가 상당히 높아서 저희 배 높이도 높아서 입수하고 출수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너울대는 파도에 20kg에 육박하는 수중 촬영 장비까지 들고 참다랑어를 만나러 푸른 지중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파도가 일렁이던 바깥 세계와 달리 바닷속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때 매끈한 몸매의 참다랑어 떼가 물이 지어 바다를 가릅니다. 100kg이 넘는 참치들이 떼지어 유영하는 모습은 환상 그 자체. 지상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황홀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We are the first company that we start normally harvesting in October, and of October we always start. When then we blast freeze the meat, so it remains fresh. We harvest, we transport the fish on a big vessel. They cut immediately tuna and put in blast freeze, so the freshness remains excellent. Then we send them by through container to Japan. 다이빙할 때 항상 그물 조심하라는 말은 들었어도 그물 안에 들어와 이런 진귀한 풍경과 마주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요. 육지에서 공수해온 먹이를 쏟아놓으면 다이버가 매번 직접 물속으로 돌아가 수작업으로 그물의 매듭을 풀어줍니다. 쏟아지는 먹이를 먹기 위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참다랑어들의 모습은 다시 봐도 환상 그 자체네요. 임무를 마친 다이버가 갑자기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그런데 가두리 그물에 큼지막한 구멍이 났네요. 생각보다 개체수가 좀 적다 했더니 힘세고 빠른 녀석들이 이 틈으로 대거 탈출한 모양입니다. 먹이로 그물 밖에 있는 녀석들을 유인해보지만 다시 찾은 자유보다 더 달콤한 것이 또 있을까요? 대양의 거침없는 활주자라 부르는 참다랑어를 전 세계 어부들이 양식하기 제일 까다로운 생선으로 꼽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아, 멋있네. 아. 서둘러 그물 수위를 해야 하는데 점점 더 거칠어지는 파도가 걱정이네요. 결국 임시로 그물을 기워넣고 철수하기로 합니다. 한편으로는 참치를 봐서 즐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갇혀진 공간에서 주는 먹이에 먹고 언젠가는 이제 사람한테 잡혀먹힐 그런 운명이잖아요. 아,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세계 최고의 수족관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황홀했던 지중해와 참다랑어의 향연. 눈과 마음으로 담은 그 바닷속 풍경이 내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on maki san then gnorizi o psifatsa kesori. 다음 날 채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짙은 어둠을 뚫고 반짝이는 불빛을 따라 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몰타에서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몰타 전통 빵집입니다. 빵을 만드느라 분주한 사람들. 막 구워낸 빵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빵이 지금 막 나왔는데 짝짝짝 이렇게 막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요. 푸티라라는 몰타의 전통 빵인데요. 담백한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겉에는 쿠키 같아요. 바삭바삭거리고 안에는 부드럽고 두 개가 섞이니까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까지 나네요. 몰타의 빵은 재료도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밀가루에 물과 효모, 소금을 섞어 발효시킨 뒤 화덕에서 구워내면 끝. 비밀은 이 화덕에 썼는데요. 화덕에서 빵을 구우면 재료의 안쪽부터 익어가기 때문에 식재료 고유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120 years. I think this is the secret of your bakery. No, no, the secret is the mixing. How you mix the bread. 120년 동안 한결같이 고유의 맛을 지켜온 화덕보다 더더욱 중요하다는 반죽의 비밀. 반죽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5시간. 숙성시킨 반죽 덩어리를 일정한 크기로 툭툭 잘라내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아무래도 이 집 빵 맛의 비밀은 제빵 장인들의 노련한 손끝에 달렸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론 어림도 없는 일. 역시 전문가 다르네. 반죽의 배합과 시간에 따라 맛이 결정되는 거죠. This we cut it. What we want to do? CHR call them CHR long ones, or big ones and small ones. And then we left them about one hour in there, and then we put them in the oven. 이게 상당히 간단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상당히 맛있는 빵이 만들어진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간판도 없이 24시간 빵을 구워내는 이 집은 사실 몰타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입니다. Because it's so good. That's why I come here. They do it special. Every morning, Monday till Saturday, I pass from here, I buy fresh bread. And evening, I pass again to buy another one. Every day, I buy two bread. 밀가루 반죽부터 노릇노릇 맛있는 빵이 구워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5시간. 이렇게 매일 아침 구워낸 건강한 빵은 몰타 곳곳으로 배달됩니다. Five times. And then we have the shops. That's another delivery. But we deliver door to door as well. 배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구워진 지 12시간 이내에 모든 빵은 배달이 완료됩니다.
그때 갑자기 경적을 울리는 일레인 씨. People are a bit frightened now when they see you because they won't know what it is. Bang 배달 차가 울리는 경적 소리에 집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 둘 차 주변으로 몰려드는데요. Every day for the bread. Why? It's like a shop. 때로는 집으로 직접 배달해주기도 하는데요. Thank you. 줄 달린 바구니에 돈을 넣어 내려 보내면 다시 거스름돈과 빵을 넣어 올려 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벌써 25년 동안이나 이 일을 해왔다는 일레인 씨. 매일 아침 좁고 구불구불한 몰타 골목을 차로 운전하며 빵을 배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I like because you have contact with people. There are people that won't be that nice, you know. But that you can find everywhere, eh? It's not only in our job. The worst part of this job is when it's raining because you still have to deliver. You can't say you're gonna leave it for tomorrow, you know? Because people are still waiting for you, you know? 120년 동안 한결같이 손으로 직접 구워 만드는 소문난 동네 빵집의 맛. 빵 하나에 담긴 몰타 사람들의 옛것에 대한 고집과 철학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그건 바다 위에서 먹은 참치회 한 점과 더불어 뿌리칠 수 없는 지중해의 맛이었습니다. 자체만으로도 되게 힘들었습니다.